6.13 지방선거 격전지, 오늘은 고흥 군수 선거입니다. 현 군수의 3선 연임으로 이번에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는 고흥 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가 나와 양자 대결을 벌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고흥 군수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인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광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평화당 송기근 후보가 치열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 공영민 후보는 예산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동 신항 물류기지 확장과 국제적인 해안 일주도로 개설,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이 핵심 공약입니다. 예산 부서인 기획재정부 출신이지만 물론 예산 가져올 능력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군수가 돼서 국민 전체를 화합하면서 고흥을 크게 변화 발전시키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송기근 후보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스마트팜 집중 육성과 건강복지타운 건립, 남해안 제1 해양관광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인 고흥의 묵은 때를 확 벗겨내서 변화와 계획을 이루어야 되고, 이러한 변화와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는 고흥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5세 이상 실버 유권자와 박병종 현 군수 지지 표심이 향배를 갈 것으로 보이는 고흥 군수 선거. 민주당이 단수공천한 후보가 승리할 것인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평화당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